안녕하십니까. 와, 벌써 4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와, 5월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저는 아직도 서울에 있고요. 일단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네 절을 가지고 묵상하며 씨름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딱 일주일 지났는데요. 그쵸? 아니야. 일주일 하고 5일. 한 10데이즈 지났는데 이제 5월 3일 가는 걸로 늘렸어요. 33명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집회가 7번인가 8번인데. 야, 안 되겠다. 그래서 하고 지금 다음 이제 곧 오늘 저녁엔 또 수원 집회 가고 또뭐 인천 가서 집회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가서 모임 있고 또 양평시 가고 포항 가고 아, 땡까. KTX라는 게 너무 좋아요. 포항까지 2시간 뺑.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백팩을 메고 이 센터, 휘품센터를 떠나면 또한 3일 거의 4일 정도를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종시나 이런 데 가서 간증을 해도 좋고요. 너무 행복한 사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25일 날 벌써 오늘 돌아가네요. 이거 지금 녹음하는 오늘날 25일 이것이 저 포스팅되는 오늘 할 겁니다. 먼저 말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야, 이게 한국말로 너무 복잡하게 써 있어서 그래서 아마 한국 목사님들은 이거 풀어주는 데만도 그냥 그것이 사역인 것 같아. 그죠? 이게 헬라어로 써진 거를 영어로 써진 거를 영어에서 한국말로 세번 번역이 두번 번역이 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여? 할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마귀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사람이 초대해놓고 이거가 초대해서 먹어 그러면 이게 재물에게 바쳐진 겁니까? 이렇게 쫀쫀하게 굴지 말고 퍼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아이 땡큐 펄을 주면 퍼먹고 응? 떡을 주면 아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먹고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이거 저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한 사람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남을 위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 로마에 가서는 로마처럼 살고 유대교에 가서는 유대 사람처럼 살고 헬라 지역에서는 헬라처럼 살고. 그죠? 유럽 가서는 파리에 가서는 포도주 갖고 막 정죄하지 말고 다 마시니까 마시고 독일 가서는 비어 다 물처럼 마시는데 혼자 꼰장거리지 말고 마시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뭔데 가가지고 나의 사명은 독일 사람들이 비어를 안 마시는 것이 저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이런 허튼 수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장난이 아니라 있어요. 남의 나라 와서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너희 양심은 너희가 내 자유가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려. 하나님도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뭐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누가복음 10장 8절에 야 네가 내가 전도행을 보냈잖아요. 70명씩 보내고 12명씩 보내고 둘둘둘둘둘셋 짝져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지 전도를 보냈는데 가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딱 남의 집에 가서 지금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집에 들어가서 이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니까 바보같이 예?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이렇게 우상에게 이렇게 바쳐지는 건 너무나 그냥 내추럴한 part.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샌프란시스코에 오랫동안 3, 4년 일했는데, 3년 일했나? 그 골든게이트 오피스 시스템이라고 게리 블루바드, 그저 골든게이트 파크 옆에 게리 블루바드이죠. 거기서 있었어. 옆에가 인디언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뒤가 좀 열려 있고 제가 창고에서 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걔네들이 보였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 인도는 지금 300 밀리언 하나님을 섬기죠. 3억. 하나님 걔들이 정부에 레지스터된 하나님만 3억이에요. 300 밀리언. 일본은 8 밀리언. 근데 300 밀리언 중에 하나의 그 힌두가 아시죠? 코끼리가 코가 6개 뭐 발이 6개 뭐 악어가 막 대가리가 6개 막 이런 거를 탁 해놓고 슈라인을 해놓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 집에 가서 자주 먹었는데 이 친구들이 음식을 한 다음에 부엌에서 그걸 손님에게 대접하기 전에 탁 갖다 이렇게 뭐 채팅하면서 바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우 끔찍해서 그때 25살이었으니까 오 그다음은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가면 아마 먹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거의 모든 식당이 그 슈라인 차려놓고 물론 앞에 지나면서 오퍼는 하지 않지만 아침에 자기네들이 바나나 놓고 커피 놓고 인센스 하면서 오늘 모든 손님들을 여기서 축복하라고. 그럼 머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모든 정책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알라에게 바쳐진 헬헬이라는 머슬림. 그런 데서 어떻게 살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아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가 예수님 살던 시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그 사람들과 비껴가려면 세상을 아예 떠나야겠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좁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여행 중에 목사님, 참 요즘은요 한국 저 어떤 장로교, 감리교,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나같이 규정을 통해서 hearing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거 당장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당장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도 목사님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 교단에선 오석환이 같은 놈들은 이단인 거야. 왜? 무슨 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성경으로 끝났는데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죽었고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라 성경님 그게 이제 김동룡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던 비블리시스트 예수인이 아니라 성경인 그래서 막그 성경으로 사람 죽이고 막 가르고 막 나는 바울이야. 나는 아폴로야. 나는 성경이야. 뭐 이러는 사람들. 한심하게 놀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믿되 그 예수, 살아계신 예수의 영을 줬고 술, 담배, 조잡한 거 가지고 그 인생을 걸지 말고 필름 피고 CS 루이스도 폈는데 씨가 필레면 우리 스펄전도 폈는데 아이고 스펄전, 아니 저 CS 루이스랑 우리 저 아유, 모든 그 소콜 선교사들이 다 비어 마시고 와인 마시고 해서 한국 가서는 못 마시겠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런 거에 인생을 걸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통째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살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자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이 프리덤, 여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자유, 남의 양심으로 내 자유가 리버티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으니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프로클레임 리버티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얽매였던 자를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뭐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그죠? 아니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술을 마실까요? 우리가 춤을 추는 게 맞을까요? 말까요? 그런 잡다하고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는. 그래요? 춤추고 싶어요? 치세요. 아, 뭐, 술, 담배 하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 그리고 열심히. 그 대신 그게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걸 오버컴 못해서. 중독이 돼서.
중독이 돼가지고 막술 퍼먹고 알코올이 되면 안 되겠죠. 중독이 돼가지고 담배에 그냥 쩔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내가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set free 하시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만일 내가 감사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감사된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데 이 감사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은혜입니다. grace. 그래서 킹 제임스는 for if by grace be a partaker 그러면서 내가 참여하면 감사하면 근데 감사함이 여기 한국말로는 감사함을 했지만 그리스적인 말 그리스에서 직접 하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은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은혜는 아 이거 하나님이 한 거니까 내가 필요 없어.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 뭐든지 감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 그죠? 삶 속이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어나가지고 아 옆집은 벤츠를 샀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어 이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른 데서 로마서 14장 6절 16절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3절 4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야?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이 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드려. 둘다 감사한 것으로 만나는 거지 드리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안 드리는 것이 맞느냐 관계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캐톨릭에서 나오는 그 이제 캐톨릭에서 자랑했어요.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러죠. 애쉬 웬즈데이 수요일 날 이렇게 거기는 까만 수수를 이렇게 캐톨릭에서 한다고 십자가 그리고 딱 보면 아, 제 캐톨릭으로 한단 말이에요. 힌두도 그렇잖아요. 힌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똥으로 하죠. 그냥 소똥 빨갛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찜 찍고 그러한 의식 날짜 특별한 날 그죠 뭐 굿 프라이데이 뭐 그러고 부활절 뭐 부활절이야 뭐 근데 너무 그거를 또막 종교화해가지고 막 그거 안 하면 이상하다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금 뭐 고난주일인데 목사님 저기 버페 가서 뭐 드실 게 있는지 몰라요 뭐 그래서 아 저는 그런 거안 지킵니다. 그래요. 그럼 너무 좋죠. 그래서 버페 가서 먹고 다 먹고. 저는 그것이 누구에겐 중요하고 그걸 예수의 자기의 헌신으로 지키는 사람 그걸 정죄하진 않아요. 저는 안 해요. 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게 의미가 없다냐면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크리스마스도 러시아에서는 다른 날 지키고 있더라고. 1월 7일인가 17일. 이티오피아 갔더니 뭐 2월. 그러니까 때가 12월 25일에 그 크리스마스라고 중요시했던 것이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데 러시안 크리스천들 1월에 하고 이티오피아는 2월인가 하고 뭐다 다른데 내가 그 날짜를 꼭 주잖아. 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는 날짜 그것이 1월이건 2월이건 12월이건 상관없이 셀러브레이트 그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이스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그 자유함 예수 믿고 내가 받은 그 자유함 그것에서 비껴가지 말고 감사 하나님 앞에 또 디모데 보니까 디모데 전서 4장 3절 4절을 보니까 결혼하느냐 못하느냐 결혼하지 말느냐 결혼하는 것도 주를 위해 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 받은 것은 하나님은 창조 때 1장 2장에서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It is good 다 좋다 그랬어요. 인간은 창조하고 it is very good. 너무너무나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받은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배척할 게 없다, 버릴 게 없다라고 고린도 베드로 디모데 전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 말씀을 써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2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14장 디모데 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 종일 헌신하고 한번 기쁘게 살아보는 여기입니다. 이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린 죄인이라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 그렇게 살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샤라라바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봬요.